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창녕지역에 논마늘, 마늘 봄 자미께서 자라고 있는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마늘은 키가 자그막씩 합니다. 이게 자그만하다. 그거는 이건 이중을 안 덮어서 키가 자그만하고 통통하게 살이 많이 쪄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늘은 겨울에 이중을 안 덮어서 통통하게 살이 쪄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마늘 그 토양에 잔량 이씨를 측정해 보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씨 값이 수분 31.6%에 이씨가 1.63, 온도가 18도 1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이 지금 이씨 값이 1.6이기 때문에 마늘 생산이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마늘이 비료를 먹고 자라는데 그 비료의 기준값 질소 함량 30%를 계산하면 마늘이 100평에 30% 함량이면 1.5kg 스페인산, 대만산은 1kg 정도, 그리고 감자는 3.5kg, 양파는 8kg. 이 말은 그 종의 식물체 내에 들어있는 수분과 전분, 당분 그 양에 비례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늘은 당브릭스가 약 32브릭스에서 37브릭스까지 나옵니다. 그 말은 당이 높은 거는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다비성작물이다, 그렇게 분류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둑에 보면 마늘이 뾰옇게 서 있기 때문에 비료를 충분히 다 먹는다. 그리고 헛골에다가 우리가 골을 타올리기 전에 비료를 줘서 녹여서 그 비료를 타올린다면 뻥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골을 타올리가 이래 비료가 땅에 흙이 많이 덮여있어 다음에 지온을 낮추려고 이래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잎 사이 흙도 이제 많이 밀려 나오고, 그리고 안에 속잎에는 좀 이제 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추비를 한다면 요 사이에 들어가면 마늘 몸통으로 배에 들어가서 인편 형성되는데 종이만 마늘 쪽이 만들어지는데 세포가 파괴될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재배에서는 이 정도 이 정도 그 약간 중점질 이런 땅이라면 가을에 심을 때 100평당 로타리를 깊게 칠 때는 완여성 코팅 비료는 100평당 6포를 써도 좋다. 그리고 가을 추비 요소 1포, 봄 추비 요소는 뭐 세포에서 5포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비료를 많이 쓰면 뻥이 되느냐, 그건 별개입니다. 마늘에 비료를 준다고 해서 마늘이 워낙 비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비료가 먹는 양만큼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게 더 문제겠죠.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는 마늘의 추천 비료가 가을에 희비를 할 때는 코팅 완여성 비료를 넣으면 최대한 많이 열 수 있다. 적게 놓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비료를 먹고 자라고 봄에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추비를 해서 키워야 된다. 그렇게 코팅 비료를 그 정도로 양을 늘려서 쓰면 우리가 봄에 추비에서는 인산 가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질소량만 요소만 추비를 하면 된다. 요소가 많이 주면 장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잎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놀골에 주고 물을 댄다면 충분하다. 물구에다가 비료를 물통을 두고 거기다 비료를 녹여가지고 같이 쫄쫄 들어가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마늘이 오늘 2023년 3월 21일 현재 오후 시간에 이 정도 자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설탕을 사용하라고 황금알농법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설탕은 웃자람을 방지하고 키를 줄일 수 있다. 직접 사용해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음이 올 때는 물 500에 5kg, 서리가 올 때는 3kg, 그리고 영상의 기온에서는 1.5kg, 거기에다 골드그린 얼음이 얼거나 썰이 올 때는 2L, 그 영상의 기온은 1.5L, 혼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살펴진다면 잎이 두터워서
뿌리에 비료 흡수를 아주 잘한다. 뿌리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은 비료를 많이 먹는 다비성 작물이다. 그리고 우리 전체 농가에서 생산량을 늘려줘야만이 국가에서 수익 마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마늘 작황이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되어간다. 그 말은 전년도 가을에 파종 시기에 제주도부터 창녕 중부지방까지 일기가 좋아서 잘 파종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올해 마늘 작황은 상당히 봄 재배에서는 좋은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추비량만 잘한다면 더 생산이 늘 수 있다.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헛골에 비료하는 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연면시비해서 뿌리를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뿌리량을 늘려서 흡비력을 늘려야 된다. 그 NK 추비는 갈이 가다가 돼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질소량을 늘리는 게 좋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창녕 지역에서 마늘 재배 지역에 와서 영상으로서 농사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황금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